아까 요 자매들 싸움하는 거요. 저는 요거를 그 의식적으로 보여줘요. 계속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다. 특히 이제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 싸움하고 여학생들 싸움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자애들 학교 폭력은 주로 어떤 양상인가요? 왕따. 따돌림이잖아요. 따돌림, 따돌림. 그래서 그 거기도 카페에 보면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그 제가 학습지를 약 100장 정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냐면 결국은 애들은요 몰라서 일을 저질러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 이혼율이 좀 낮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 어느 한쪽이 애들을 그걸 교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습지를 만들었고, 그 중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이 찌질이 올림픽입니다. 카페 가셔서 찌질이 올림픽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것도 3월 첫째 주 정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3월 첫째 주는 그냥 담임 시간, 자율활동, 자율 시간을 좀 미리 땡겨서라도 편성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수학여행 가서 대형 사고가 벌어졌네. 코표가 부러졌어. 알고 보니까 어떤 놈이 집단 갔다고 해서 열받아서 가서 때린 거예요. 근데 다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지를 바로 며칠 고민하다가 이건 전교생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뒷담 깐 놈이 1번, 뒷담 전한 놈이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이 3번이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찌질하냐. 그래서 시상대에 올려봐라. 학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뒷담 듣고 화낸 놈, 뒷담 깐 놈 1번,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비밀 투표로 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저는 학급 운영할 때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비밀 투표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해야 아이들이 그걸 존중해.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결정 하나도 투표용지 그때마다 준비하기 어렵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칭찬 스티커 했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 때? 짬뽕이 불참합니다. 소풍 갈 때? 겨우 골라. 1, 2, 3. 자, 준비하시고 뒷담 듣고,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눈뜨면 안 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번. 2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내요. 통계를 내서 우리 반에 18명 1번 뒷담 깐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제일 많아요. 2번. 그 다음에 1번 많을까요? 3번이 많을까요? 1번이 더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B4로 붙이셔야 돼요. 교실 안에 중요한 거는 B4로 하셔야 됩니다. 왜? A4는 붙여. 그쵸? B4는 어디다 붙여? 애들이 드나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뒷문 안쪽에다 붙입니다. 통계를 내서. 그러면 애들이 뭔가 이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이 뒷담을 전하면 내가 제일 찌질한 놈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버립니다. 또 학교 단위에서 한 학교도 있어요. 정교생한테 교실 현관에다가 플로터로 출력해서 붙이게 해서 스티커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꼭
여학생들 학교 평가를 맡겨서 이런 노하우들이 제가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이나 생활지도는 누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봇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거기서 기운을 빼면 안 돼. 우린 어디에서 불을 막 우리의 혼을 불살라야 돼? 수업에서 불살라. 제가 그러면 수업에서 어떻게 불살르냐? 이렇게 여기에서 남은 역량 가지고 수업을 불살라. 생활 최고의 생활지도는 선생님들 이런 거 느끼죠? 나는 우리 담임반 맡은 애들이 성적이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담임반 맡은 애들이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에 속한다. 나는 담임반 맡은 애들이 성적이 좋다. 이게 그 상당히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담임 맡은 반 애들이 성적이 제일 낮아서 고민을 좀 하셔요. 근데 왜 그럴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담임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담임이 좀 잔소리할 게 좀 많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담임이 들어온 거지, 뭐 어느 교과 선생님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 수업 들어갈 때 더 긴장 하시고 또 철저하게 학급 경영과 관련된 얘기 배제하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셔야 되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치셔. 이게 돼야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잘해주셔. 그거보다 우리 담임 선생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 그래서 애들이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셔. 그러면 끝이에요. 생활지도. 그 나머지 몇 가지 팁 더 드리고 개념 전쟁이다.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없다. 자, 무슨 올림픽? 미디 올림픽. 중간에 제가 좀 넘어갔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자애들이 좀 아까 따지는 애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 시간에 까칠하게 따질 때 그거를 확 안아주시는 게 포인트. 저는 그래. 여자애들이 막 까칠한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깔끔해. 어떨 때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 그 아이한테 싫은 내색을 하지 말고 꼭 참고 난 이런 애들이 좋대. 그렇게. 또 앞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뒤로 가서 지네들이 서로 뒷담하는 거예요. 그 뒷담을 까지 못하게 하고 저는 3월 초에 애들한테 문상 만 원짜리를 꺼내서 흔들어요. 문상 만 원짜리 흔들고 뭐 담임이 아니라 문상이 없으니까 만 원짜리 흔들고 내가 니네들 뒷담 까면 만 원 문상 쏜다. 제가 애들한테 약속해. 왜? 나도 안 할 테니 니네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여학생들 학교폭력 막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담임이 뒷담 절대 안 그 다음에 남학생들의 폭력은 어떻게 예방하느냐. 아까 학교폭력 예방 키트 말씀드렸죠? 9463이에요. 9463. 여기 가서 혼수. 이거 다 저 생지부 시절에 겪은 이들의 얘기. 학생들이 개념 없이 여간 모텔 가가지고 생일 파티에. 근데 생일 파티만 했는지 뭐 딴 짓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거를 애들한테 너 거기 가서 뭐 했어 안 했어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개념 교육을 한 것이 2시간 어느 일정 시간 이상 아이들 그 미성년자가 업소에
그 모텔에 있으면 그게 곧 혼숙이에요. 그 교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법에서 이게 혼숙을 해서 영업 정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케이크만 자르고 먹고 왔는지 뭐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일정 시간 이상 모텔에 있었다면 그럼 혼숙에 해당하므로 미풍양속에 저에 대해서 처벌받느냐. 그런 것까지도 교육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 없는 것들도 선생님들께 하여간 뭔가 이상한 행동은 전부 불법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선진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칙에 또 다 있어요. 선생님 교칙은요, 애들 처벌 규칙은 이렇게 딱 해서 코팅하든지 비닐에다 해서 항상 놓으셔야 돼요. 말로 혼내지 마세요. 고등학교 퇴학도 되잖아. 나에게 칼이 있어. 근데 애들하고 싸울 이유가 뭐 있어? 그냥 공정하게 집행만 하시면서. 예, 처음 봐준다. 근데 이게 지금 교칙 몇 조 어긋나거든, 틀리거든, 또 다 진술서 받고 이렇게 하십니다. 남학생 분노조절 교육입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 퀴즈 딱 20개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얘들아, 이 옛날에 선생님 연수받을 때 이 강주원 변호사님들이 일정연수에 와서 말씀하신 거다. 소년원에이란 말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평소 다른 애들과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요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러고서 10,000원짜리 문서를 땄거든요. 초성 퀴즈도 안 좋게 이렇게 한 거야. 자,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애들 깨울 때 쓰시는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아니 저거 어디 가면 다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정도는 돼줘야 지휘봉이라 그래요. 저는 저는 요걸 많이 씁니다. 애들 죽으시는 분들 깨우는 거예요. 귀에다 갖다 대면 그렇게 남선생님들은 여자애들 몸에 절대 손 대시면 안 돼요. 누구나 놈만 되걸리면 어이 준비하래 1억짜리 소송에 휘말려. 아예 건들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장만하셔서 자네네들 굳이 수업이 끝나서 자기 교실에 가야 되잖아. 뒤에다 이렇게 사 그러면 재밌는 거 눈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 이 뽀로로가 애들 사이에서 뭐다? 보통 애들 그럼 지금 그런 귀여운 자 이게 하는 성질이 있더라. 그러면서 빡세게 얘기를 해줘.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성질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차이인 거야. 참을 수 있는 분야 떨어지고 있어. 제가 10,000원짜리 문상을 계속 눈이 반짝반짝해요. 10,000원짜리 문상을 하면 막 난리가 나. 근데 10,000원짜리 문상은 그 파를 역대내 정답이 나와요. 욱하는 성질이 다. 그거 좋죠? 그래서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없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다. 결국 분노도 습관이다. 잘 참아라. 인생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 수업을 들어갈 때 동선을 항상 우리 반을 지나서 간다 해요, 수업을. 항상. 수업 끝나도 우리 반을 거쳐서 교무실에 와. 왜? 근데 보면, 왜냐면, 우리 단태는 늘 우리 곁에 있다. 자,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하는 점심시간에 애들 다 내버리고 야, 야 콘크리트 건물에 왜 있었나 내가 지킬게 그래서 늘 아예 점심시간에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우울하니까 그때 내버려 사실 퀴즈 하나 더 볼게요 자, 교실을 지나가다가 애들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뒷문으로 해서 보는 게 좋아요? 앞문으로 보는 게 좋아요? 네? 뒷문이죠 뒷문? 또 뒷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앞문으로 보시면 뒤에 앉은 애들은 대부분 공부에 의욕이 없는 애들 그래서 담임하고 눈이 마주치면 교실 뒤에 앉은 애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감시받는다 그래서 늘 앞문으로 앞문에 가서 왼쪽 빼뚱 애들한테 귀여움도 떨어져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공부를 집중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칠 때도 이게 로봇이 담임 노릇 이거는 정말 로봇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수업에서 불을 사르잖아 우린 뭐 학급 비품 작은 팁도 드릴게요 저는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서울 지부하고 교육감하고 협의가 돼서 10년 전인가 10만원씩 1년에 10만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저는 그 돈을 애들 회식하는데 안 쓰고 학급 비품을 구입하는 데 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딱풀 이거 뭘까요? 렌즈 끼는 애들, 렌즈 세척기, 또 휴대폰 충전기, 하여간 니네 집에는 없어도 교실에 있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이런 게 교실에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안 쓰는 펜들 다 갖고 와라 교실에 놓고 같이 쓰자 안아봐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발표 수업에서 차트를 쓰고 하는 일이 있으면 누구네 집에 안 가고 교실에 이거 하느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교실에 대한 자부심 학교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실에 뭐 없는 게 없는데 심지어는 우리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그래서 산 방향제 10만원 받아서 저는 제가 미리 댕겨서 써요. 행정실에서 그 10만원 처리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문화상품권 저는 교육적 목적으로 쓰니까 문화상품권을 10만원어치 사요. 5천원짜리 10만원. 그리고 그 10만원을 학급 총무팀장에게 줘요. 1인이자 총무팀장에게 주고 학급비 10만원은 너희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 구입해서 써라. 그러면 1년 써도 다 못 써요. 체육대회 때 체육대회에서 학급 대표를 나와서 볼 차고 들어왔어. 그것도 다 예산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패트 두 개 해서 사주고.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돼도 쓰기에 따라서 애들이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커지더라고요. 학급 비품. 빨리, 너무 빨랐는데. 우리 앞에 자취에 관한 이야기가 몇 개.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칭찬 스티커. 롤링페이퍼 애들 종업 시기 언제인가요? 오늘 했어요? 와, 오늘 빨리 끝나 가셔야 되겠네. 불금이나 마찬가지네. 롤링페이퍼. 아까, 지금 제
제가 애들 생활지도 하면서 썼던 게,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서 썼던 일이 뭐냐면, 결국은 사고치는 애들은 무엇이 없는 애들이 사고친다. 한 글자로 따지면. 한 글자로 하면 꿈이 없는 애들. 그 제가 카톡 친구가 만여 명인 이유는 3월 첫날 애들한테 진로 희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3월 첫 시간, 첫 만남부터 끊임없이 너 네 꿈과 씨름해라. 그리고 멘토를 연결시켜줘. 만명 중에 뭐는 없겠어요? 대통령은 없지. 의사, 판사, 검사 다 있거든. 디자이너 다 있어. 그럼 방을 열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는 애들 다 있어. 그럼 연결시키는. 지금 유성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있으면 졸업생들 자원을 엄청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집에 있지 않아서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진로상담부라면 저는 총동문회를 달달달 볶을 거예요. 당신들 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배들 멘토다. 1대1 멘토가 지금 2, 300명밖에 안 되니까 당신들이 또 총동문회에서 의식적으로 해서 후배들 멘토해줘라. 카톡방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1대1로 여기 이 동네 다 사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생활지도 훨씬 수월해진다. 두 번째는 지금은 뭐 애들 방학에 들어가서인데, 저는 2학기에 수시 합격자 발표할 때 그때부터 생활지도 부장의 역할을. 생활지도라는 것이 시작거리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생활지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꿈이 없는 애들 생활지도 문제를 알게 하니까 꿈을 키워주는 것이 진전한 생활지도다. 그래서 뭐 어딘가 합격하면 전부 합격 수기를 쓰게 합니다. 기능사 합격했어? 합격 수기 써줘. 전문대 합격했어? 어디 회사 취직했어? 써줘. 근데 애들은 이때 이제 합격 수기를 쓰라 그러면 아 창피한데 이래요. 아니야. 너 같은 직장 너가 간 학교에 후배가 많이 오면 좋겠어? 안 오면 좋겠어? 어떨까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려면 네가 정보를 제공해준다. 너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준비해서 여기 합격했다는 그걸 써달라. 그렇게. 그럼 애들이 합격하고 나서 학교 오면 사실 학교에 와서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카톡으로 제가 정보 받아요. 그러면 그 문장의 완성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근데 저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윤문을 해줘. 빛이 반짝반짝 들게. 그렇게 하고 그거를 중요한 문서는 어떤 사이즈로? 비포서. 그러니까 합격 발표되면 뒤에 거 합격. 그리고 여기다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포 합격 수기를 전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방에서 보니까 100명 이상 다 취직하거나 합격했더라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내가 하는 잔소리야.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인데 선배들의 그 살아있는 체험은 애들에게 정말 좋은 훈육자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다 붙여. 그리고 그거 다 모아서 이듬해 학급 문고로 씁니다. 학급 문고로. 그 애들이 쉬는 시간에 가장 관심 나는 분야다. 근데 그게 유성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문계는 뭐 선생님들도 떠나고 뭐 다 그냥 금방금방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끝으로 멘토링한 학습 멘토링 또는 1인 1역에서 멘토링 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저는 그랬어요. 과목별로 85점 이상인 애들은 멘토. 그리고 자율적으로 애들이 멘티, 나는 이 아이에게 배우겠다 이렇게 적어. 그러면 저는 늘 수첩을 갖고, 지금은 뭐 휴대폰 메모 기능이 있어서 애들이 멘토링을 하면 그걸 꼬박꼬박 기록을 해요. 그리고 가능한 그날 늘 저는 생활 쉽게 사는 방법인데요. 누가 기록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한말 돼가지고 그걸 적은 거 봐야 별로 감흥이 아니거든. 근데 몇월 며칠 아무개와 아무개가 영어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서로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그 생활비 높고 센트 담임이 적어줄 수 있는 센트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고 그걸 바로 애들한테 단톡으로 알려줍니다. 아무개 생활비 높고 영어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적었지, 이렇게 적었지. 그러니까 이게 학년말에 무슨 저는 의견 거의 적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교사의 의견을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게 정말 인권에 부합하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예 나는 생활기록부에 의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씁니다. 학기 적극으로 집요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이 얼굴로도 담임할 수 있는 이유. 애들은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그래서 버티고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오늘 드디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의 우울이 워낙 심하다. 40%가 우울하다. 그래서 잘 놀아야 돼. 잘 논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쉬어서는 안 돼. 이제 며칠 때 안 돼. 저는 수업 학습지를 1년치를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 10일 이내에 다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논다. 어떤 식으로 논다? 몇 단식으로 논다. 산에 가서 경사면에서 막걸리를 쓰러뜨리지 않는 방법은 신발에다가 이러고 놀아.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무엇에 주의하셔라? 낯선 행동에 뿌리에 뭐가 있냐? 애들의 화가 있고 우울이 있어. 묻지도 마세요. 제가 34년을 겪었어요. 애들이 이상한 짓 하면 전부 우울이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저 새끼가 또 뭐가 또 우울해서 지랄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자니 결국은 교사가 멍들죠. 우울한 애들이 우울을 쏴대니까 이 쏴댈 때 어떻게 해야 돼? 매트릭스처럼 피하셔. 그리고 그 상처에 여진이 남았을 때 이렇게 푸셔. 그래서 교사에게는 휴식이, 고농도 휴식이에요. 그냥 쉬는 거 가지고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의식죠. 저는 이 뒷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힐링 코스네. 학교에 나와서 점심 드시고는 컴퓨터 앞에 앉지 마세요. 점심 드시고 무조건 산책하시고. 그래서 오전에 피로를 푸시고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밉지가 않아. 근데 끝나고 점심 드시고 컴퓨터 앞에 딱 교실 들어가면 피로 때문에 어느 날 폭발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읽으셨나요? 이 책 안 읽고 버티셨다면 굉장한 행운이에요. 교사 학생 화 제대로 화내는 법이 저 안에 교사 학생 훌륭한 교사는 뭐 하시나요? 이 두 권의 책은 여러분 학습 동아리로 이렇게 꾸준히 한 챕터씩 읽고 이거 읽고 실천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사례를 보십니다. 또 우리 전문가가 되려면 학습 동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반에 어떤 문제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그 어떤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끊임없이 서로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에서 만난 거고 선생님, 그림 사전 설명하세요. 아, 네. 아, 이거 수업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무기력하다는 아이 대명사였어요. 얘는 3월부터 10월까지 수업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손도 안 해. 눈도 잘 안 깜빡거리질 않아요. 그 제가 담임한테 가서 하도 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굴은 멀쩡하게 생긴 거예요.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관계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교무실에서 이렇게 이모 선생님이셨어. 이렇게 교무실에서 일 보시다가 저를 툭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고개 숙여서 다 기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경 쓰지 공부 못하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 도중에 우연히 걔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만화가 가득인데 예사롭지 않은 스님이시죠. 그 아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야, 너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이렇게 15개를 그려왔어요. 저는 딴 거보다 사실은 10번 때문에 놀랐습니다. 윈드, 네. 뭐 여왕보다 뭐 이런 거보다 실은 10번 윈드 때문에 놀라게. 윈드는 표현하려고 도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다음 학년 책도 갖다 주고 네가 좀 그려다. 그래서 다 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무기력인지 무기력한 애 없다. 애들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학교가 무기력합니다. 아이들은 뭡니까? 학교에 나올 정도의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은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방과후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에너지가 어디 있는지, 이 아이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서 꿈틀거리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우리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이 만화를 보고 싶고 이게 94년 작품입니다. 그 이후로 94년 이후로 제가 이 그림사전 영어과에서는 픽셔널이라고 해요. 그림사전이라는 걸 뭐 매번 수행을 더 이상 외지 마. 표현해. 그래서 전국에 보고를 했고 지금 한 6만 개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손톱 세트. 다 사연이 있는 워낙에 애가 손톱 이런 손톱 네일 아티스트 미용 기능사 네일 아티스트 뭐 이런 기능사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애가 종교 꼴찌를 왜 엄마가 애 보고 공부를 못 하냐고. 기능사는 중학교에서 생겨났다면 천재죠. 근데 엄마는 얘를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나를 공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맨날 손톱 가지고 장난해 있는 애한테 이거를 학급 비품으로. 넌 이거 내일 아티스트 같아. 이렇게 하셔라. 질문하시죠. 드릴게요. 네. 종류 좀 시켜주시겠어요?